그것이 서로 발생했을 때그 현상을
반대되는 이면이 늘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던지 그 어떤 감정에서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은 정말 사라져요. 네. 그 제로의 마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지칭을 합니다. 그 곳에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의 머금으로서 우리는 가능한 어떤 우주 본연의 주파수와 제일 동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관념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어야지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제로 상태는 기존에 있던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노력하시는 것을 한번 좀 멈춰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핍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선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형상들이 생기는 것조차 원인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지금 세팅된 것도 그냥 하나의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꾸 의식적으로 출력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일단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바라지 않고 잠깐 멈춤으로써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리 현재에서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게끔 이 본연의 어떤 우주 에너지와 그냥 공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이 어떤 상태에 머물렀을 때 자동적으로 그게 일어난다. 이 제로의 창조는 이런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의 발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바람인가를 그리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가? 이게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거, 아이라는 거. 그게 어떤 우리가 늘 뭐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혹은 진짜 나가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이런 과정은 사실은 누가 완성됐고 완성되지 않은 거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그냥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를 해드리는 저도 다 됐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저 또한 그냥 가져가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람을 멈추고 어떤 자가정보 시스템, 알아차림, 내가 정말 이제 현재 머무나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은 자동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현실 창조는 내가 뭐 해야지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 우주가 그냥 일어나게 돕고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동 소멸되면서 이 어떤 이게 자동 소멸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근접한 게 자꾸 출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내 진짜 모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공연하던 모습으로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우주가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는구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였어. 혹은 아 이런 게 정말 멈춘 상태구나를 알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는 정말 내가 바라지 않아도
바라는 게 없으셔야 돼요.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없을 때, 바라는 게 없을 때. 모든 바람이 그쳤음에도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왔던 그런 것들. 어떤 피상적인 내 에고가 원하는 것, 내 현재 의식이 바라는 그것들이 모두 다 정지해도 약간 그녀는 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있어요. 우리 진짜 모습이 원하는 그것과 있어요. 그것들이 우주가 하나씩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선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오는 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라는 건 없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바람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의 의식 상태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발견하시라는 것. 그동안 우리가 나라고 생각해왔던 거 잠깐 멈추시고 한번 정말 찾아봅시다. 제로 시스템, 제로 책은 제가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현실을 창조하기 어떤 우주가 있을까? 왜 우리는 창조를 왜 못하지? 그냥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마스터하면 이제 힘이 다 아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총 다섯 개 장르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법칙. 마법을 일으키는 우주의 법칙. 이 세계가 정말 어떤 미래자의 세계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의식한 대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과 현실과 실질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라는 이 어떤 우주가 실제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걸로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내 현실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나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내 진정한 소원을 찾으시라는 거, 가능한 그것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리고 제로 시스템. 제가 여덟 개의 법칙을 이제 구분해 놨지만 그거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가능한 현재에 있자, 가능한 무한적인 바라보자. 가능한 이 상황이 어떻게 소멸되지? 나의 반대되는 걸 뭐 한번 찾아보자. 보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과연 행동을 안 해도 그게 일어날까? 여러 가지 시스템 패드로 코미네이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이 1차적인 기벤제이크를 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새로운 원리를 느끼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생각이 멈춰도 뭔가가 일어나는구나를 이제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뭔가를 해야지만, 생각을 해야지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멈춰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가능성. 그리고 현실 창조. 인과 법칙이 존재하고 어떤 숨은 인과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다 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일단은 받아들이시고 최대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시고 가능한 제로 상태에 머무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알아차리기 연습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나도 그동안 못 느꼈던 어떤 현실 창조적인 느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알아도 내가 과연 그런 현실을 정말 살아가는가, 내가 내 이웃들과 정말 잘 살아가는가. 분명히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내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싸우면서 이런
대한 어떤 오류들을 찾아놓는 거예요. 아마 실생활에서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지금 해야 되는 거, 이 삶에 얽혀진 문제들의 근거, 아,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일어난 것이라면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된 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되는 거지? 아, 하늘에 대고 욕을 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 그리고 이 우주 에너지가 어떤 이론, 누구는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와도 이게 상관이 있는 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내 삶에 접목이 되는 건가? 이거는 정말 직접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내가 직접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 건 이거를 그냥 가능한 무슨 수단을 써서든 체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고. 직접 해봐야죠. 머리로서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로라고 이야기할 혹은 다른 곳에서는 뭐 어떤 다른 이야기, 단어를 이야기를 하든지 가능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능한 우리의 정신만, 우리의 마음만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정신만은 제로의 생명 상태로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정말 이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느껴보시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실제 어떤 행동을 세워놓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라지 마시라는 거. 하지만 어떻게 이제 나를 발견해 나가시다 보면 진짜 나를 알게 되시면 그때는 정말 바랄 게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바라지 않는 연습을 하지만 정말 일이 일어나다 보면 아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게 없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내 삶이 달라져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오는 바람. 지금은 피상적으로 내 현재 의식이 뭐한 바람을 멈추고 내 근본 뭐 진짜 의식이 단계 의식이 원하는 바람을 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과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도 뭐 삶이 잘 흘러가고 있다. 그때 사실은 바라오는 바람의 삶 의미를 다시 알게 되세요.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 경계를 느끼시게 됩니다. 네, 지금 해야 될 건 정말 다 좋습니다. 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공통과 나랑 끊었을 때 거절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름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가 노력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끊은 다음에는 저 부분이 제일 애매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사실 한번 어떤 체험을 했다고 이거를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체험이 한번 두번 세 번쯤 있게 되면은 이제 감이 오세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정확한 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 네, 발견해 나간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을 아시고 알아서 가시겠죠. 근데 한두 번에서는 그래도 맞춰 자동 조정, 이것도 자동 조정. 오직 지금 시작해야 할 것. 여러분들은 지금 네, 제로 강의에 오셔서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바라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는 왜 바라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조금 모든 바라는 것을 일단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게 아니어도 여러분들은